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법문서 작성 관련해서 스스로도 좀 해보실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 민사소송 절차를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용어라던가 뭐 절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소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아야 그 일생에 한두 번 정도 민사소송 절차를 뭐 경험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번도 없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민사소송 절차를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시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소송을 맡기신 분들이 이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민사소송 절차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그 절차별로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민사소송이 전개가 되는구나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또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민사소송은 이제 사인 간의 어떤 뭐 금전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고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대방이 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혐의를 이제 그 의심받는 사람은 피고인이 되는 건데 이제 형사소송 절차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그 민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가장 처음으로 물어보시는 게 이게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이거는 이제 사인 간의 어떤 금전 문제와 결부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민사소송 절차로 이제 해결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기죄가 성립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부터 어떤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달라고 한 다음에 이걸 고의적으로 이제 돈을 안 줬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가지만 뭐 이런 요건을 갖췄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형사 그 고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관련해서 간단한 법문서 작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내용증명이라던가 지급명령 신청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한 번씩 쓰실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하실 수 있고 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그 의뢰인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 비용 없이 그냥 하시라 직접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변호사님이 돈 받고 해주세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냥 부담 없이 하셔도 되는데 이제 법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끼시고 생소하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간단히 내가 스스로도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물론 이제 어려운 것들이라던가 법리 관계가 복잡하다던가 뭐 전략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한 뭐 내용 증명이라던가 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청구하는 뭐 간단한 지급명령 신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 요즘에 이제 셀프 등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해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를 해야 돼요. 소유권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니까 이제 등기부상에 이제 공시를 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가 보통 하죠. 그러면은 한 5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요. 예, 들어가는데 이제 그 비용을 좀 아끼시려고 셀프 등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처음이 좀 어렵고 서류가 좀 복잡하기는 한데 한두 번 해보시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민사소송 절차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눠서 한번 보면은 내가 이제 소송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대여금 약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셨겠죠. 그러면은 이 대여금 약정,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이 약속에 따라서
어떤 그 대여금을 반환해달라라는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장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접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 정보가 일단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청구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부르고 청구를 받는 사람을 피고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여금 청구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가 되고 돈을 이제 그 갚아야 되는 사람이 피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적고 또 주민번호까지 알면은 주민번호도 기재를 하고, 뭐 연락처를 알면 연락처도 기재하고, 주소를 알면 주소도 기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주소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비워놓고 접수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주민등록 뭐 등초본을 떼서 주소를 이제 그 알 수 있도록 하는 보정명령이라는 걸 내려주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서 주소를 이제 정정해서 다시 제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장 접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심리를 해주는 거죠.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건데, 이게 그냥 법원에서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일정 비용을 받아요. 그래서 인지대를 받게 되는데, 인지대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수수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대략 이제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1억 정도 청구한다라고 하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이제 인지대가 발생하고, 그리고 송달료는 이제 그 내가 소장을 접수하면은 이 소장 두본을, 사본을 상대방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대응을 하니까. 그래서 우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1회에 한 5,200원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당사자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회분을 납부하거든요. 한 52,000원 정도 이제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1억짜리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50만원 정도 이제 인지대 송달료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소장에는 뭐 당사자 표시 말고도 이제 보면은 청구 취지라는 게 있고 청구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구 취지는 내가 뭘 청구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원고는 피고에게 뭐 얼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뭐 12% 이자를 뭐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를 간단하게 기재를 하고, 청구 원인에는 내가 왜 이런 청구를 하게 됐는지를 조목조목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언제 몇 월 며칠에 누구랑 누구가 이제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뭐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를 주기로 했다. 근데 지금 원금 한 푼도 안 갚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여금 약정에 따라서 이제 얼마를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첨부 서류로서 이제 대여금 약정서라던가 뭐 거래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소장 접수가 되는 거죠. 소장 접수가 되면 이제 재판부에 배당이 되고, 재판부에서는 이제 심리를 시작하는데, 일단 우선 하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이 소송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대응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 소장이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제출하라 라고 해서 송달을 하죠. 이제 우편 송달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등기 우편으로 송달을 해서 받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등기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안 받는다, 몇 번 했는데, 그러면 주소를 또 바꿔서 한번 송달을 해보고, 그래도 안 받으면은 일반 우편으로도 해보고, 또 이제 그 집행관이 직접 나가서 송달도 해보고, 뭐 이런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공시 송달 절차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계속 안 받으면은 이 소송을 진행을 못하게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 번 절차를 이제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송달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은 공시 송달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시 송달은 게시판에 어떤 공고를 해서 송달한 걸로 간주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 안 받으면 그냥 법원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뭐 이런 소송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 제출해라, 이런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소송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시송달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송달이 안 되긴 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방어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지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송달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로부터 이제 한 달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냐? 뭐 안 지켜도 그 이후에 내기만 하면 상관은 없는데, 법원에서는 답변서 한 달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 낸다 답변서를, 그렇게 되면은 뭐 적당한 때 이제 무변론 선고 기일이라는 걸 잡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변론 없이 재판 없이 그 소장 접수한 대로 판결을 내려주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무변론 선고 기일이 잡히면은 이걸 또 이제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날짜 이전까지만 답변서를 내면은 이게 취소가 되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재판 절차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잘 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못 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무별론 선고가 나기 이전까지만 제출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간단하게 그냥 답변서 제출해 놓고 또 이제 그 재판 기일이 지정이 되면 그 전에 이제 준비 서면이나 별도의 이제 이런 것들을 내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상대방 답변서까지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되면 3개월 정도 소장 접수하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은 첫 재판 일정이 잡혀요. 근데 이 재판은 이제 한 번에 끝내는 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제 재판을 하죠. 그래서 재판부마다 이제 재판을 하는 요일이 별도로 있어요. 뭐 어떤 재판부는 월요일 날만 재판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이제 재판 일정이 있고, 보통 3회 정도는 재판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막 몇 년이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소장 접수부터 그 판결까지 1심만 봤을 때는 1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이 그 진행이 되면은 몇 월 며칠에 이제 그 재판이 열리니까 나오세요라고 이제 통지가 와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변호사만 그냥 보통 가면 되고, 변호사 선임이 안 돼 있으면 당사자가 직접 나가야 되겠죠. 그럼 나가면은 그 거기 판사가 뭐 이런 거 이제 그 뭐 소장이 들어왔고 답변서가 들어왔고 그리고 자기가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봐서 다음 기일까지 내세요 라고 하죠. 그럼 그 이전까지 이제 서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또 제출하고 다음 재판 기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 기일에 내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라고 하면은 상대방 동의를 받아서 이제 재판 일정을 변경해 달라 라고 해서 이제 변경 그 신청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이제 그 자료나 뭐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됐다라고 보일 때 이제 결심이라는 걸 하게 되고, 거기까지 이제 변론 종결이라고 하는데 판결 선고기를 별도로 잡게 돼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재판 일정이 어떻게 뭐 잡혔습니다,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날 바로 판결이 선고되나요, 무슨 내용이 나왔나요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판결 선고기일은 결심 후에 별도로 잡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판결 선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안 해도 되거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면은 이제 그 뭐 기각입니다, 인용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주문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으로 이제 기재를 해서 뭐 보내주거든요. 근데 판결문은 이제 하루 이틀 기다려야 와요. 만약에 이게 요즘엔 다 전자소송으로 대부분 하기는 하는데, 전자소송이 아니라 그냥 현장 접수를 해서 우편으로 주고받았다라고 하면은 판결문 송달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판결문을 받아보고 아유 너무 부당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항소심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민사 같은 경우에는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항소심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뭐 항소심 그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심에서 그냥 그 종결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그래서 1심, 2심은 사실심이라고 부르고 3심은 법률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거는 1심과 2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3심인 법률심,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이제 법률상의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판단조차 안 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항소심까지 굉장히 잘 다퉈야 된다, 사실관계 같은 것들을.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소요 기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소장 접수부터 1년 정도는 돼야 판결이 1심이 나온다라는 거고, 항소를 하고 상고심까지 가면은 보통 이제 2년에서 3년으로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민사소송이 이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판결로 아까처럼 이제 돈을 못 받아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제 돈을 줘라, 갚아라 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안 준다 라고 하면은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제 판결문이 집행 권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상대방 뭐 그 통장에 돈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통장에 어떤 그 압류나 뭐 추심 이런 것들을 해서 압류 및 추심 그 명령, 그러니까 결정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통장을 묶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 돈을 원래 이제 채무자, 그러니까 피고한테 돌려주면 안 돼요, 은행은.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그 돈을 이제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은행에서. 뭐 그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피고 소유의 어떤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을 강제 경매에 넣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법문서 작성할 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 내용 증명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내용 증명을 왜 보내냐, 내가 이제 이렇게 내용 증명 발송했고 어떤 내용으로 보냈고 이게 상대방한테 도달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건데, 내용 증명 양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자, 뭐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리고 간단한 제목,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왜 돈을 안 갚냐, 그래서 돈을 언제까지 갚아줘라 라고 해가지고 계좌번호라, 이렇게 편지처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체국에 이걸 세부 복사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분은 내가 보관을 하고 우체국에 도장을 찍어줘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 또 한 분은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죠. 상대방한테 보내고 이게 제대로 도달했다, 언제 누가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반송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3년 동안 우체국에서는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체국에서 내가 만약에 이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는데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우체국에 3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우체국에 가서 이제 그 교부 신청을 하면은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내용 증명은 그냥 편지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대여금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급명령 신청은 뭐 이제 신청하고 별다른 게 없으면 한 2주 정도면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게 끝낼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상대방이 이 지급명령 결정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는 걸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이제 재판 절차로 가기 때문에 더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다투지 않을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좀 세이브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급명령 신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적어야 되고, 청구 취지, 그리고 뭐 비용이 얼마 들었고, 비용도 사실 더 적게 들어요, 소송보다. 그리고 청구 원인은 내가 왜 이런 청구를 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 하시는 거죠. 지급명령 신청의 또 다른 단점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은 재판 절차로 가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랑,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재판부에 보정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 가서 그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떼서 이제 주소를 보정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정문이 도달하지가 않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는 부득이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나 뭐 이런 것들 피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세 사기 그 유형 중에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임대인이 아예 잠적해 버리는 거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잠적해서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행방불명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지급명령 신청으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급명령 신청은 잘 활용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과 비용을 많이 이제 그 아낄 수 있다라는 거고, 요즘에는 전자소송 같은 것들 많이 활용하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다 이제 법원 가서 막 접수했죠. 접수했는데 지금은 뭐 변호사들은 다 전자소송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공인인증서로 이제 전자소송 가입만 하면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상으로 내가 이런 신청서도 내고 상대방이 낸 서류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어요. 재판에 관련된 그 뭐 서면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전자소송 활용 통해서 하시면은 정말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못 받았을 때 뭐를 이런 형태로 이제 해가지고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영상 재판 같은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너무 멀어서 이제 갈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영상 재판 신청을 해서 또 그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할 때 대학생들 상대로 이제 그 어떤 강의를 할 때. 그때 이제 한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중고 거래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환불을 안 해주고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대요. 근데 속가가 한 뭐 15만 원 정도 청구하는 건데 이게 관할이 무슨 통영 지원인가 이런 데다가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이제 통영까지 가려면 차비가 더 든다, 15만 원보다. 그래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영상 재판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서
아주 소액이다라고 하면은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셀프 등기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신청서를 이제 내시는 거예요. 근데 셀프 등기가 사실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소유권 이전하고 이런 거 아니면은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뭐 근저당 말소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고 하시기가 좀 까다로운데. 셀프 등기는 뭐 한두 번 해보시면은 어차피 내는 서류가 같고, 뭐, 어렵지는 않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근데 예전에 한번 보면은 이제 그냥 괜히 또 셀프 등기 하신다고 하시다가, 이게 그 셀프 등기가 언제,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도인의 어떤 세금 문제가 좀 달라지는 사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등기를 해야만 세금을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게 등기가 그 오늘 이후에 되면은 뭐 한 300만 원 돼야 된다. 뭐 이런 사례였 거죠. 근데 이게 매수인이 이제 자기가 소유권 넘겨받는 입장이니까 셀프 등기를 하거든요. 한다고 한 거예요, 이 사람 매수인이. 그래가지고 등기를 하다가 어떻게 반려가 돼서 잘 안 돼가지고 그날 등기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매도인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매수인이 사실은 손해배상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좀 중요한 사항이 있다거나 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셀프 등기 시간이 좀 있고 뭐 이제 그 뭐 하다라고 하면은 셀프 등기를 좀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청서를 내시는 건데 이 셀프 등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받는 쪽, 그래서 매수인이 하겠죠. 매수인이 하는데 원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등기소에 같이 가서 신청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매도인도 귀찮잖아요. 매수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기를 맡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매도인으로서의 권리까지 함께 행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받아야 되는 서류는 등기 권리증.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은 넘겨주게 되는 등기 권리증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등록 초본도 발급받아야 돼요. 뭐 이런 거 주민센터 가도 되고 민원24에서 그냥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건 주민센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인감증명서가 있어요. 일반적인. 그 일반 인감 증명서를 떼게 되면은 이걸로 부동산 등기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인감 증명서상의 주소랑 여기 이제 기재하는 주소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인감 도장, 이거는 이제 그 위임장의 날인을 받기 위해서 인감 도장 가지고 오시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위임장의 날인 받고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까 그 신청서, 그리고 매도인 위임장, 이제 인감도장 거기다 받는 거죠. 이렇게 매수인이 대신 등기상에 등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매도인의 권리를 위임을 받는다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받는데, 요거는 이제 이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쉽게 작성하고 그냥 출력해서 가지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거래를 하면은 취등록세를 내게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취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라는 걸 받아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세금을 다 냈으니까 등기를 해주세요라는 이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청에 가서 납부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매수인은 신분증과 인감도장, 그래서 그냥 도장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인감도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냥 인감도장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도장 가지고 가시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등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수수료가 붙어요. 그게 정부 수입 인지라던가 뭐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은행을 통해서 납부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그 부동산 거래를 하면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거래계약 신고 필증이라던가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이런 것들을 이제 공인중개사 통해서 거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가 보통 가지고 있어요. 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 되고 그냥 직접 거래를 하셨으면은 직접 이제 매매계약 할 때 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직접 신고를 하시고 이 필증을 가지고 계시다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 이게 주민센터 민원24 사이트에서 이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편찰을 하셔가지고 이제 등기소에 접수를 하시면 이제 등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등기소에 가서 이제 그 막 우왕좌왕 하시면은 이 등기소 직원이 잘 알려줄 것 같지만 전혀 알려주는 경우가 좀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등기소 직원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등기소 공무원이겠죠. 그래서 그 공무원 같은 분들도 이제 하루에 처리하는 등기 건수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막 그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뭐 반려를 하죠. 뭐 제대로 서류가 안 갖춰져 있지 않다거나 뭐 신청서상에 오류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뭐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고 뭐 한 경우에는 셀프 등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이제 민사소송 절차라던가 뭐 간단하게 이제 작성할 수 있는 법문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또 한 번씩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소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한두 번 정도 해보시면 또 쉽게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그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난이도가 높다 이러면은 이제 맡기러 가지고 오시는 거죠. 위임을 하려고 근데 이제 직접 뭐 간단한 거는 또 작성해서 보내시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회사다 회사인 경우에는 뭐 이런 분쟁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분들 담당 직원 분들이 뭐 이런 내용 증명이라던가 뭐 간단한 신청 같은 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훈련이 필요한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다라는 거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맞닥뜨렸을 때 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되니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